오늘 낮 12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수원신갈 IC 부근에서 50대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. 이 사고로 화물차가 전소되고 도로변 방음벽 일부가 불에 탔고 운전자 A씨가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습니다. A씨는 적재한 부근에서 불이 시작되자 차량을 갓길에 세워놓고 대피해 화를 면했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